지난 1년간 여기 모인 우리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.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리고 국회가 제 임무를 다해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수없이 자문하며 오늘도 유족과 영혼들 앞에 죄스럽고 무거운 마음입니다. 대통령이 사죄의 마음을 담아 앉아 있어야 할 저 빈 의자가 너무나 가슴 시립니다.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. 그러나 다짐합니다. 여기 모인 저희는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을 향한 중단 없는 노력으로 반드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이뤄낼 것입니다. 참사 후 1년 우리 눈앞의 세상은 아직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. 책임만 안 지면 된다. 버티면 끝난다. 이 권력자들의 억지가 오송 출근길에서 새만금 잼버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위기로 다시 찾아와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범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그 무능함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. 법적, 제도적 절차가 국민을 지키기에 부족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철저히 조사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내면 됩니다.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을 우리는 가해자라고 부릅니다. 피해자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가해자들에게 제발 책임을 져달라고 1년 넘게 호소하고 가해자들은 비용 문제, 행정 문제에 운운하며 이렇게 길을 닫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. 유가족의 외침에 이미 진상규명은 다 되었다는 그 개변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이 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. 그 어떤 방해 세력도 물리치겠습니다.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. 정부의 무책임이 또 다른 이들의 가슴에 구멍을 내지 않도록 정의당이 여기 모인 제 정당들과 함께 힘을 합쳐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진상조사, 책임자 처벌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